수면휴식 11일 금요일 밤 블루문이라고 하던데 달이 정말 밝습니다. 다이빙하러 가는 제 맘도 밝습니다. 헤이야 하! 헤이야라 흥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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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흥부막이 막혀 흥부막이 막혀 어느 곳으로 가며 산단 말이오 야, 그동안 이 길 어떻게 참았대? 아까 이로 마대가 네가 코까지 일러주냐? 장소리 말고 싹 꺼져라! 해지는 겨울 들려 내내 굳게 당군 입수사로 어서 빠져라! 이제 나를 떠주고 갈 곳 없는 나를 떠주고 야, 이제 너 수다맨인데? 얘 누구냐? 진짜 존나 쪽팔린다. 이수의 다이브 로그 슬럼 여러분 너무 좋아요. 12일 만에 바닷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둡다고요? 시야가 별로인 것 같다고요? 그런 거 우리 중요한가요? 지금 바닷속에 동동 떠서 숨쉬고 있는 이 순간 그저 좋을 뿐입니다. 저기 뭔가 발견하고 돌진해봅니다. 홀랑일 수도 있어요. 이 소리는 제가 아닌 신시디가 내는 소리입니다. 늘 제게 물속에서 말한다고 하더니 오늘 신시디님 방언 터지셨네요. 정갱이 때를 보고 터진 거죠. 카메라에는 잘 안 담겼지만 저는 정갱이 무리 속에서 함께 유영했어요. 기분 정말 묘했어요. 봉우리에 찰싹 붙은 거미맨 두 분. 오늘의 금강산은 이렇게 멋졌습니다. 신시디, 중영오빠, 승욱오빠, 정인씨, 그리고 이수. 다섯 명이 함께한 금강산 투어. 상승에도 촬영 서비스 해주시는 신시디님. 팔을 넓게 벌리라고 하시네요. 그래야 멋지다네요. 다리는 오므리고 팔은 짝벌? 진짜 멋집니까? 상승합니다. 수면은 이리도 장판이네요. 하늘도 어찌나 이쁜지요? 오늘은 한 탱크로 마무리. 황태구이, 순두부찌개, 탕수육 시켜서 낮술 한잔하고 잠이 들었어요. 깨어보니 밤이네요. 오늘 밤 다른 레드문. 낮에 못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은 깊어갑니다. 어제만큼 화창한 날씨입니다. 바닷속 조류는 좀 가라앉았으려나요? 갑니다. 빠모스. 하강합니다. 역시 상층 시야가 아주 끝내주네요. 뭐지? 낚싯지. 갑자기? 14m부터 좀 뚫리는 시야. 바닥은 아주 좋네요. 이제 밧줄 보면 가고 싶어집니다. 누가 붙어있으려나? 아이고 귀여워. 말미잘과 멍게예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손님이 있네요. 지렁이 같아요. 멍게에 두 마리가 붙어있어요. 징그럽고 신기합니다. 저층 시야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능선들이 눈에 딱딱 들어옵니다. 불가사리가 움직여요.
골짜기 한번 지나가면서 노래미와 하이파이브. 그리고 역시 쓰레기 수거. 진짜 사리팀, 해양수산부에서 상 주셔야 해요. 돈 내고 쓰레기 수거한답니다. 그물을 수거하면서 얽혀있는 소라를 발견하고 흥분했네요. 물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엄청 크죠? 첫 탱크에 일했으니까 두 번째 탱크는 선물을 주시려나 기대하면서 하강합니다. 역시 주시네요. 꽃봉우리에 바로 하강했어요. 다른 팀원들은 먼저 상승하고 정인씨와 저는 조류를 타고 흐르면서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마치 제단 위에 병풍을 펼친 듯한 느낌입니다. 봉우리를 넘으면 봉우리와 능선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봉우리가 나오고 30m 수심을 유지하면서 신나게 탐험해봅니다. 조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정말 많은 구경을 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이렇게 많은 산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통 조류가 심하고 날씨가 이리 흐리면 한 탱크로 다이빙을 접었을 텐데 오전 탱크의 조류 드리프트가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고하기로 했습니다. 조류를 받아들이면서 흘러도 산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DPV를 타는 CCD 재밌어요? 고무장갑이에요. 아까 스무고라 보니 장갑 빵꾸 났던데 주워드려야겠네요. 아 근데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빨리 주워오겠습니다. 37.6m 역시 깊었네요. 장갑 속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적당히 털고 승욱 오빠에게 드립니다. 오빠 선물이에요. 봉우리들 좀 보세요. 이런 노래가 딱 생각나네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찾았다 우럭이. 조류를 피해 해면 뒤에 숨어있네요. 꼼짝을 안합니다. 저는 그 센 조류 덕분에 가슴 벅찬 다이빙을 했네요.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왜 이리 흥분되죠?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요. 우리 또 만나요.